안녕하십니까. 1300 타수를 자랑하는 속기사 박호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듣던 속기사를 네. 모셨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속기사. 네, 처음 뵙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국민 DJ 오디션에 나옵니다. 처음입니다. 속기사 하시는 분은 박호규 씨 올해 나이 43살이고요. 속기사 7년 차에 접어든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올 3월에 결혼해서 3, 4, 5, 아우, 지금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신랑이십니다. 예. 자, 속기사란 직업을 갖고 계신데 일단 속기사 많이 들어봤어요. 대강 알아요.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를 어디 요약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기본적으로 말을 글로 옮기는 이제 직업이 속기사라고 보면 되시고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개인들 재판할 때 쓰는 이제 증거용 법원 재판용 녹취록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는 뭐 주주총회 뭐 이사회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총회들 세미나 공청회 포럼 이런 데서 전부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고 하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도 요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요약 속기록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고 이제 기본으로는 예. 그냥 하시는 말씀을 다 그냥 기록을 예,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와, 대단해. 그래서 아까 지금 뭐 1300 타수를 자랑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뭔 자랑인지 모르겠거든요. 1분에 1300 글자를 쓴다는 얘기죠. 예. 아, 제가 그 옛날엔 타자만 있었잖아요. 타자기. 예. 지금은 좀 자판기로 하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50타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빠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250타면. 보통 사람들이 몇 타 했었어요, 그때는요. 잘한다고 그러면 한 300타 넘고 250타 300타 400타 뭐 이렇게 1300타면 상상을 초월하게 빠른 그러네.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소설을 쓰니까 또 저녁에는 근데 매일매일 글을 쓴데도 불구하고 200타 300타까지 못 넘겠더라고요. 1분에 네. 200타 300타 네. 우리 지금 네. 이영일 씨는 네. 1분에 250타까지 250타까지 네. 오, 이해랑 씨는 저도 한 200타에서 300타 사이. 네, 저는 뭐 세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1300타까지 나온다고요? 그럼 5타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오타도 있어요. 예. 오타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바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와서 수정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요. 녹음기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현장에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오타를 감안, 뭐 오타 신경 안 쓴다면 저도 뭐 1분 200타 칠 수 있습니다. 오타 신경 안 쓴다면. 전부 오타를 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타가 이제 그 비율이 좀 이제 적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저희가 베테랑이죠. 자격증 시험을 칠 때 그 90% 이상을 네, 맞아야 합격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 10%의 오타율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안을 그렇죠.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맞춤법도 10%는 틀려요. 그럼요. 요즘에 문자 보는 거 다 틀려요. 제가 지금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원고도 작가들이 쓰는 원고도 이거 꼼꼼히 들여다보면 맞춤법 많이 틀렸을 거예요. 10%는 정말 굉장합니다. 속기로 10%는 이야. 근데 그 우리가 보면은 우리 속기사분들이 쓰는 기계 그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쓰는 컴퓨터하고는 예. 어떤 거죠? 일반 키보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2벌식이기 때문에 그 각자를 치게 되면 기역 아 기역을 세 번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속기기는 한 번 치면은 각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키보드 그 하나하나마다 약자가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누르면 또 다른 약어들이 또 조합을 해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말하는 그렇죠.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예. 아 저는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왜 기자님들 그 예. 그냥 막 아우 손을 보면 막 그냥 굉장히 빠르죠. 예. 야 저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아 그렇게 또 이제 그 속기를 할 수 있는 예. 그게 또 다른 그러니까 일반 거. 기자분들은 그냥 노트북을 치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분주하게 보이시는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쳐도 그거를 그 정도 따라갈 수 있다. 예. 그게 1300타인데 그러면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기록 녹음도 들어가면서 이제 쳐야 되는데 보통 짧은 건 몇 분에서 여태까지 가장 긴 시간은 몇 시간 정도를 녹음해서 또 이렇게 속기를 했는지 이제 속기사로. 회의장에 나가면 그 보통 회의 법칙이 하루 12시간 넘어가면 그 회의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예. 그 12시 전에는 다 끝이 나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은 없었고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은 그 개인 녹취록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짧은 거는 30초짜리 뭐 이런 것도 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최장으로 긴 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 한 80여 시간 정도를 작업을 해서 80여 시간짜리를
예. 뭐야, 뭔데 80시간이나 그걸 개인하고 회사하고 그 전화한 거를 문제가 생,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부터 전화한 거를 전부 다 녹음, 이렇게 요즘 자동 녹음이 다 예, 되잖아요. 예, 예. 그거를 다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왔었어요. 야, 그 사람도 독한 사람이네. 80시간짜리. 굉장히 궁금한 게 야외, 그 야외 작업이 많으세요, 혹시? 회의가 많죠. 밖에서. 예, 예. 아니 왜냐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처럼 굉장히 얼굴이 건강하게 이렇게 원래 예. 까마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까마신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유치원 때 찍은 사진도 네. 지금하고 똑같은 색깔이에요. 아니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때 외웠던 국민기 권장 보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타고난 저마다의 피부를 개발하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해랑 씨 같으면은 이해랑 씨가 우리 박호규 씨랑 좀 만나서 국민 DJ 오디션 시즌 1에서 이해랑 씨가 한 얘기를 지금 다시 듣기로 다시 해가지고 이거 기록을 하나 남길 것 같아. 최고란 것. 아, 예. 어, 그렇잖아요. 그 좋은 작업이잖아요. 아, 그거. 좋은 작업입니다. 예, 네. 비용만 주시면 얼마든지. 오케이. 자, 비용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비용. 그런 직업이지. 자, 이제 비용 들어갑니다. 자, 그 기록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록을 다 해주면 비용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왜냐하면 예. 좀 마음대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협회 공정가가 있어요. 아, 공정가. 저희도. 네. 예, 그러니까 녹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시간이 35만 원이고요. 30분 20만 원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 녹음된 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 이제 35만 원인데 그걸 예. 한 시간 녹음된 건지 기록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리십니까? 어, 이게 숙달된 속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어, 그럼 35만 원. 예. 굉장히 괜찮네요. 예. 근데 그거는 예. 좀 예를 들면 그 녹음된 그 목소리 주인공이 노홍철 씨처럼 말이 빠른 사람이면 그러니까요. 예. 겁나 빨리 말을 해서 막 한 예. 시간 동안 막 다른 사람 5시간 말할 걸 막 말하고 이러면 저희가 싫어하는 유형 중에 한 분이에요. 발음도 부정확하고 엄청 예. 말이 빠르고 이러면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속기사로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이제 직업병이라고 따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유심히 듣다가 뭐가 이렇게 틀리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들을 지적질을 해요. 그거는 맞춤법에 틀렸다. 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에피소드는 이제 그 재판용 녹취록을 제가 이렇게 한 번은 작업을 했었는데 네. 두 분이서 서로가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이서 그 말은 안 했지만 서로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욕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그 욕을 받게 되면 그게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욕을 하고 싶은데 아 제가 녹음을 하니까 내가 욕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서 2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2세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어? 제가 욕을 하네? 근데 이제 자기도 상대방이 녹음한 건지 아니까 뭐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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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계속 양쪽에서 2세만 해가지고 거의 한 페이지가 계속 2세, 2세로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그럴 때 기록할 때 처음에는 2세는 그냥 가볍게 쓰다가 다음 진하게 쓰는 거야. 심해질수록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끝에 안 한 끼자는 자면서 끼끼끼끼 하고 이제 다르겠지. 예, 그래서 말이 되게 안 돼가지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 말한 근데. 그대로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냥 2세까지만 계속 예, 기다려야 되겠네. 예, 예, 예. 예. 그런 적도 있었고 네, 지금, 네. 하, 예,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제 간통 현장을 붙잡는 거였었는데 네. 네. 그, 이제 남편이 몰래 녹음기를 켜놨는데 이제 와이프하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생방송인데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예, 알고 예, 아니요 더, 예, 예.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계세요. 너무 궁금해요. 자 이랑 씨 이럴 때 진행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의 경고를 줘야 되죠? 그렇죠. 수위 조절에 조금만 예, 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별 다른 얘기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네. 신음 소리밖에.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녹취록을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그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녹취록을 읽더니 아이고 진짜 실감나네요 라고 얘기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야, 예. 국민들이 시작한 뒤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기네요. 오늘 진짜 잘하는데요. 정말 이한원 씨는 큰 거 하나 건져가네요. 근데 옛날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레코드를 레코드사에서 내려면 가사가 영어 가사가 있어야 이제 심의가 나는데 예, 예, 예. 가사가 없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면은 그런지 딕테이션을 해달라고 오는데 folk이나 country나 이런 쪽에 그 시키는
말이 맑게 들려서 잘 들리죠. 예, 예.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예. 댄스 이미지 걸리면 아주 며칠 밤을 새도 안 나오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때 예. 힙합 업계 다행이에요. 맞아요. 랩 막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나오면 지금 뭐 속사포 랩 이런 예. 거 있으면 정말. 오우. 아 근데 그런 고충도 있으시군요. 예. 그 재미난 얘기였어. 아 그렇게 다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러면 예. 노래 같은 것도 들으면 잘 들리세요? 가사가 다른 분들보다는? 아 근데 이것도 직업병인데요. 예. 그냥 이 그 저희들이 항상 헤드폰을 끼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놓으면은 여러 가지 잡단 소리가 다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정말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렇게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아, 헤드폰을 딱 끼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딱 잡고 야, 이렇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 좋네요. 진짜 궁금해. 아웃사이더나 이런 아주 왜 빨리 하는 친구들 노래 듣고 바로 딕테이션이 가능한지 엄청 궁금하네요. 네. 아, 근데 네. 제가 그런 노래를 잘 안 들어봐서. 끝나고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예. 시간 한 대를 놓는 게 지금 이재익 PD가 지금 네, 뭐 그런 개인적으로 쏠렸어요. 아까 그 얘기 듣는 순간 네. 어, 너무 웃죠. 개인적으로. 컬투쇼 출연하시고 걸렸어요. 어, 에피소드 듣는 순간. 자 지금 신혼이시고요. 예. 결혼이 좀 늦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늦었어요. 사랑하는 예. 아내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예예. 한 말씀 하셔야죠. 아, 그 결과 나온 다음에 한 말씀 하시면 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표현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하고 서툴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해도 되게 무뚝뚝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정말 그 마음에 있는 거는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늘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낀다는 거. 저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내가 예. 지금 집에서 기록할 수 있게끔 짤막하게 한마디 하세요. 기록할 수 있게끔. 네. 이름 부르든지 아니면 호칭을 부르든지. 자, 기록합니다. 속기. 영신아, 영신아 사랑한다. 끝. 제일 좋죠. 기록하라면서요. 돈 안 되네. 아니, 지금 여기서 무슨 신음소리를 낼 거야. 어쩔 거야. 지금 여기서. 네. 이번 도전자 1300 타수를 자랑하는 속기사 우리 박호규 씨 만났습니다. 제 나이도 벌써 43살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품절남 꿈도 못 꾸던 노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싶어 안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오랜 시간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여자를 만나는 연애는 그냥 저에게 단지 사치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결혼이란 걸 할 수는 있을까? 내 동반자가 과연 있기는 한 걸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많은 소개팅과 선을 나가봤지만 결과는 늘 안 좋았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가 싫어했고요. 상대가 좋다고 해도 제가 싫어서 인연이 못 됐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뭐 답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선교단체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몇 마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싶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공통된 관심사로 얘기를 끌어갔고요. 덕분에 저희는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되던 올 3월 초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저는 아직도 꿈만 같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내가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이런 행복을 모두 가져도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항상 되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표현도 잘 못하고 성격이 참 많이 무뚝뚝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 마음을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의도치 않게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마음을 상할 때가 참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을 계기로 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영신아,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한 얘기 기억하고 있어? 내 눈에서 피눈물 흘려도 네 눈에서 눈물 절대 안 흘리게 할 거라고. 그거 꼭 지킬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사랑한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들어오는 월급을 쪼개서 적금도 붓고 적당하게 생활도 하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미권지대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었고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결국에는 퇴사까지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우연찮게 길을 가다가 산호라면이란 노래를 듣게 됐는데 몸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가사를 읊조리면서 내일은 분명 의미 있는 날이 될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었고요. 다행히 그 덕분에 지금은 꽤 만족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준 그 노래 들국화의 산호라면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